제가 제보한 아이디어 제품은 바로 이 손톱깎이예요. 일단 한번 들여다봅시다. 경기도 용인의 평범한 가정. 어머, 손톱깎이가 동그랗게 생긴 것이 그거 딱 내 스타일이다. 예쁘게 생겼네요. 네, 손톱깎이를 보실 게 아니라요. 지금부터 손톱을 어떻게 깎는지 잘 보세요. 손톱을 어떻게 깎는지 보라뇨? 그거야 뭐 끝부분만 뚝뚝 조심스럽게 잘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어?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. 아무래도 이 주부님만의 독특한 손톱 깎는 방법이 있는 듯하다. 손톱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있어요. 칼날이 작게 박혀 있어서 손톱이 바짝 깎이지 않고요. 모양도 둥글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비결은 작은 칼날? 처음이 어렵지. 일단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일도 아니란다. 살짝 힘을 주면서 천천히 밀었더니 둥글둥글 예쁜 모양으로 깎였다. 세나야, 손톱 좀 잘라보자. 내친김에 아이의 손톱까지 시도하는 주부님. 깎이는 아이 입장이나 깎는 엄마 입장 모두 편안해 보인다. 첫 사용법만 익히고 나면 어린아이들도 보통의 손톱깎이를 쓰는 것처럼 일도 아니게 쓸수 있다고. 아이고, 예쁘게도 깎였네.